언니가 해준 파스타. 백종원의 골목식당 나오는 사람들 다 이런 거 쓰지 않나? 그런 거? 요리 잘하게 생기지 않았어? 이지 슬라이드 나랑 거. 번호로 누르겠습니다. 우와. 됐습니다. 여기 아래도 칼이 있었던 것 같아요. 맛있어. 저 네. 예, 인간 친구. 나 지금 화가 안 나고 이거 먹어. 어, 머리 아파. 완전 세븐 스타일. 힐리스인가봐요. 짱이다. 나 스펀지밥 진짜 좋아해. 저희는 604 처음 시작했던 중화동에 지금 거의 다 왔고요. 그 옆집에 분식나라라는 백반집 있는데 그 백반집에서 오랜만에 밥 먹고 싶어가지고 와봤습니다. 진짜 오랜만이다 이 동네. 와, 이 길 진짜 오랜만이다. 와, 여기에 604 있었어요. 쉘터 카페 있는. 와, 중화동입니다 여러분. 아무도 안 궁금해 하겠지만 놀이터고 여기가 604랑 분식나라. 바뀌긴 바뀌었는데 거의 똑같습니다. 건물이 똑같으니까. 여기에 원래 볼삭이 있었고 여기에 원래 로무커피가 있었어요. 다 저희랑 잘 지내던 곳들이었는데 먼저 이사가고 저희도 이사가고 근데 지금 다 바뀌었네요. 명동에 진짜 오랜만 온다. 와서 걷는 건 더 오랜만인 것 같은데? 그치? 기억도 잘 안 나는데. 명동에서 가볼 곳이 있어서 왔습니다. 말로만 듣던 코로나 명동이다. 듣기로는 명동교자의 사람들 제일 많고 신세계랑 롯데백화점에만 사람 있고 옛날처럼
명동 길에는 옛날처럼은 사람들이 없다 그랬는데 진짜 다 임대고 다 비어있어. 저기가 아. 다 비어있어. 다 비어있습니다. 아는 친구가 이쪽에 새롭게 매장을 내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. 와 진짜 많이 비어있다. 다 비어있네. 와 진짜 다 비어있다. 오늘 명동으로 올까봐. 지금 명동이 이렇습니다. 와. 그리고 일단 사람이 없으니까 가운데 그런 길거리 점포들이 아예 없어졌잖아. 와, 여기 원래 포장마차 점포 같은 거 엄청 많고 스트리트푸드 엄청 많고 그랬는데 지금 길에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도 없어. 하나도. 그리고 뭐 다 너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사람이 없네.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명동교장 사람이 진짜 많아. 대단하다. 명동교장은 그래도 살아남았다는 얘기 아니야. 축하드립니다. 우선은 명동에 이렇게 사람이 없는 걸 아예 본 적이 없고 아무리 월요일이고 한다고 해도 그치? 응. 그러니까 지금 난리긴 난린 것 같아요. 전 여행객들도 많이 못 들어오니까 식당들도 많이 비어있고 근데 또 올해는 또 풀어질 것 같으니까 괜찮아지겠죠. 좀 더 괜찮아지겠죠. 저희는 명동에 새로 생긴 미사로 왔습니다. 들어가 봅시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네, 감사합니다. 한강 들어가 있어서 진짜 많이 따뜻해지긴 했다. 응. 막 그냥 이렇게 얇게만 입고 다녀도 되니까. 이거 하나 입고 있잖아 지금. 와 진짜 다 죽었네. 좀 심하긴 하다.
예쁘게 입으세요. 아, 오이. 어? 아, 저 강아지 보는구나. 와, 양반이다, 너. 진짜 예쁘다. 잘하고 와. 지금 몇 주 만에 가는 거지? 3주? 근 3주 한 달 정도 된 거 같아. 좀 더 저한테 맞는 운동을 찾기 위해서 제 요가 남은 수업일은 희진이한테 2월 했고 저는 다른 운동을 해보려고요. 오늘은 걸을 건데 에어팟으로 시간을 보낼 거예요. 띠로리라. 초점 없는 눈동자. 안 추울 것 같아. 안녕, 잘 갔다 와. 나 몇 시까지 와? 8시? 오케이. 이제 아내가 친구들이랑 요가 갔을 때에는 저 원래 이제 요가 같이 다니다가 저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만하기로 했고, 아내가 요가 갔을 때에는 저는 당분간 좀 산책하고 뛰기로 했어요. 자영업 하면서 가장 중요시 해야 되는 게 사실 건강이잖아요. 우리는 건강해야 돈을 벌 수 있으니까. 근데 운동할 시간들이 많이 없어서 영업을 6시까지로 하고 식사도 제대로 하고 하자고 해서 한 건데, 저는 당분간은 한강을 좀 길게 걷기로 했어요. 마포 쪽에 와서 좋은 것 중에 하나는 한강이 가깝다는 거예요. 원래 한강 보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공원 가는 거 되게 좋아하고, 근데 이렇게라도 가까이 사니까 좋은 것 같아요. 이거 왜 이래? 오늘은 첫날이어서 걷기만 했고 5km 걷고 다시 5km 반대쪽으로 돌아갈 거예요. 여기 어딘 줄 모르겠네. 오랜만에 오래 걷는 거여서 좀 지나면 천천히 뛰기 시작하려고요. 방금 선생님이랑 인사했어. 이제 저가 살 수 있어. 자꿀. 내 딸 송이